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오마이티비에서 이 현장 와서 첫 이제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의원들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참 또 마음가짐이,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떠신지요? 오마이티비 시청자분들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한 말씀. 22대 국회가 네.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면서 네. 국민이 무엇을 절실하게 원하는지 네,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네, 성과를 내는 국회가 네.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아, 공시의장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제18조 제1호에 따라 추미애 의원님을 사회로 의장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국회 사무총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국회법 제18조 제1호에 따라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하남시 갑 출신 추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제22대 국회 첫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생, 평화, 민주주의 3대 위기를 한꺼번에 겪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국민들이 바라는지 더 늦기 전에 대안과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선출되는 의장단과 동료 의원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제22대 국회를 대한민국이 저한 위기를 극복하는 개혁국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